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에 답답해도 우리에겐 설레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이 찾아왔나 봄. 이제 즐겨야 하나 봄. 봄 향기에 다 같이 빠져 봄. 곱디고운 빛깔로 가득한 봄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봄, 꽃에 빠진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바로 이곳, 꽃가게인데요. 어디, 그럼 지금부터 손님들을 기다려보면 될까요? 봄꽃의 매력에 빠져보실래요? 봄이 되면 저절로 눈길이 가는 봄꽃. 봄 기분 제대로 느끼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꽃과 화분일 텐데요. 날씨 풀리면서 꽃도 많이 찾으시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때문에 집에 놓으실 화분 찾으러 오시는 분이 많으세요. 꽃 구경 좀 해보려고 하는데 혼자 바쁘게 뭔가를 준비하는 사장님. 꽃 좀 보여주세요. 꽃은 어디 있나요? 꽃은 이따가 올 거예요. 기다리던 꽃은 안 보이고 꼬마 손님들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바로 앞치마부터 착용하는데 무슨 일인가요? 아이들도 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꽃을 다 같이 모여 있으면 꽃이 더 빛을 발하듯이 아이들과 같이 꽃꽂이를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아, 우리 꼬마 손님들 꽃꽂이 수업이었군요. 가장 먼저 꽃을 고정시키는 부분을 바구니 크기에 맞게 손질해 줍니다. 어떻게 만들 거예요? 저는 정원에 있는 마법꽃처럼 풍성하게 만들 거예요. 요정의 숲처럼 신비롭고 예쁘게 만들 거예요. 얘들아, 꽃꽂이 시작하자 이제. 자유는 항상 날카로우니까 가위랑 손은 멀리해서 이렇게. 그렇지. 다치지 않게 조심조심 꽃대를 다양한 길이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꽃의 색감과 크기를 내 느낌대로 조화롭게 꽂아주면 끝! 향 나요? 네. 어떤 향 나요? 레몬하고 사과하고 섞은 향. 레몬 향 나요. 아무래도 이제 봄이 왔으니까 봄의 색감을 나타낼 수 있는 꽃으로 준비했습니다. 내 방에 놓고 싶은 예쁜 꽃을 다듬고 직접 꽃바구니로 만들어보니 어느새 우리 아이들까지 생기 발랄해진 것 같네요. 꽃 다 완성했어요. 화사한 꽃향기에 취하고 행복을 발견하는 즐거움 가득한 봄이 이렇게 왔나 봅니다. 누구 주고 싶어요? 아빠요. 왜 아빠 주고 싶어요? 아빠 꽃 주고 힘내라고. 재밌고 참 좋은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꽃을 보면서 정서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작품을 완성함으로써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자신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봄에 만나는 꽃의 향연.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으러 찾아간 곳은 충북 음성군. 그런데 여기는 그냥 가정집인데요. 여기저기 아무리 둘러봐도 아직은 겨울인데 딱 황량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꽃이 있다고 왔는데 꽃이 아무리 봐도 없어서. 네. 네, 저를 따라오세요. 곧바로 뒤따라가 보는데요.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많이 있죠. 어머나, 병마다 담겨 있는 게 다 뭔가 싶은데요. 바로 식약처에서 승인한 먹을 수 있는 꽃차입니다. 한눈에 봐도 그 양이 어마어마한데요. 지금 여기 150종 정도 있어요. 이렇게 꽃차로 만들어지기까지 모두 수작업을 거치게 된다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잘라서 또 기른 거는 따줘야 되죠. 네. 예열된 팬 위에 꽃잎을 올린 뒤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덮어줍니다. 꽃을 채취를 해야 돼요. 채취를 할 때는 어떤 걸 했냐면 가피한 꽃, 예, 싱싱한 꽃, 그것을 조심스럽게 모양 유지되게 예, 채취해 왔죠. 채취해 왔으면 예, 펜지꽃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엎어놨어요.
엎어놓으면 이래 보면은 꽃이 이게 수분이 없어서 쭈글거리는 거가 우리 일관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때 예, 두집어주죠. 두집어주면 익혀서 꺼내서 다시 맛을 내서 예, 덮어주면 예, 맛있는 펜지 꽃차가 됩니다. 물 따르는 소리를 듣고 색을 감상하고 향기를 마시고 맛을 보는 꽃차. 손으로 느끼는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오감으로 즐겨봅니다. 꽃에는 카페인이 없어서 누구나 먹어도 예, 부작용이 없고요. 면역력을 길러줘요. 그리고 특히 오늘 이 펜지꽃차는 항산화 성분이 어느 꽃보다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항산화 성분은 노화 방지를 해줘서 여성들에게 아주 좋은 펜지꽃차입니다. 아, 참 곱다고 와. 와, 색깔 예쁘다. 아, 예쁘죠? 네. 아, 노랑은 노랑 그대로 예쁘고. 많은 영양분이 우러난 꽃차. 향기로운 보약이네요. 맛있어요. 향기도 그윽하고. 다음기 봄을 오감으로 느끼며 꽃차의 향기에 취해봅니다. 맛있어요. 봄내음이 느껴져요. 제가 19년 전에 친구가 이제 꽃차를 선물을 해줬는데 그때 그 장미꽃차를 먹으면서 그 넓은 들판에 그 꽃이 다 가득 느껴졌거든요. 그때부터 꽃차에 대한 매료가 됐습니다. 햇빛에 말리면 향과 수분이 빠져나가 꽃차 본연의 맛을 느끼기 어렵다고 하니 정성을 다해 덮는 과정 잊지 마세요. 어떤 꽃이든 다 꽃차로 네. 만들어 먹을 수 있나요? 네, 꽃차로 만들어 먹을 수는 있지만 먹을 수 없는 꽃차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독성이 있는 거는 우리가 꽃차로 만들어서 먹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부작용이 일어나서 위험합니다. 겉으로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있나요? 겉으로 방법은 조금 따서 한번 씹어보면 많이 쓴 꽃이 있어요. 그것은 뱉어버리고 예, 꽃차로 사용하면 안 되죠. 꽃이 좋아 10여 년간 꽃가게를 운영하던 김영기 대표. 우연히 꽃차를 먹고 그 매력에 빠져 꽃차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꽃차 사랑이 정말 대단하죠. 앞으로 꽃차 많이 사랑해 주세요. 봄꽃의 매력에 빠져 봄을 한 걸음 먼저 느끼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이곳은 평범한 카페 같은데요. 진한 커피향이 먼저 반기는 분위기다 보니 여기 에스프레소 한 잔이요 해야 할 것 같은데 잘 찾아온 거 맞겠죠? 꽃 관련된 분을 찾으러 왔는데요. 네. 혹시 어디 계시죠? 저기 안쪽에 계세요. 안내를 받고 카페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벌써 많은 분들이 와서 뭔가 준비 중이네요. 역시 눈에 띄는 것! 꽃입니다. 사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봄이 왔기 때문에 집안에 꽃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집안에 화사한 봄을 가져오기 위해서 꽃꽂이를 하려고 그래요. 봄은 여자의 계절이라 했던가요.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에 봄옷부터 꺼내입고 싶은 마음을 담아 엄마들이 나섰습니다. 집안에 봄이 찾아오려나 봐요. 시중에서 많이 접할 수는 없어서 제가 직접 꽃시장에 가서 꽃을 선별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수업생들이 좀 더 많은 꽃을 보고 좀 더 봄을 만끽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꽃을 준비했습니다. 미세먼지로 하늘 맑을 날 없는 요즘 답답했던 마음, 육아 스트레스까지 예쁜 꽃과 함께하는 이 시간 조금은 잊은 듯 모두들 표정이 밝습니다. 꽃의 색감과 이런 꽃 모양을 보니까 실제로 봄이 온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싱그러운 꽃을 보니까 우리 마음까지도 싱그러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봄이 온 것을 실감하는 하루였습니다. 지란지교라 했던가요? 올봄에는 아름다운 꽃을 벗삼아 향기로운 하루하루를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봄이 와서 설렌다고 꽃을 가득 담은 봄 소식,
봄 기운을 느끼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생기 넘치는 꽃으로 집안의 활기를, 온몸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꽃차로 봄의 전령사가 되보면 어떨까요? 봄이 진짜 왔나봄!